중국어 하루 세 마디 중국어 하세 세 구독 좋아요 해주신 여러분. 大家好，我是严哥。严哥，제 친구들도 즐겨보는 중국어 하세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표현은 우리 중국어 하세와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. 볼수록 좋다. 볼매 볼수록 매력 있다. 보면 볼수록 좋다. 越看越喜欢이라고 합니다. 越무엇 이렇게 해서요.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.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 그 수로의 앞쪽에 위에를 쓰고 위에 무엇 할수록 위에 어떠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위에 칸 보면 볼수록 위에 시환 좋아요. 위에 칸 위에 시환. 두 번째 표현은 연지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. 익십이라고 하죠. 톡 같은 거 할 때 분명히 읽었는데 읽고 대답하지 않는 거 이두 뿌회 라고 한다 그랬잖아요. 이두 뿌회 이징 두 이미 읽었는데 뿌회 대답하지 않는다. 이두 뿌회 이 표현 뒤에 연결되는 말들이 바이두에 재밌는 게 있어서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. 완전히 빡쳤을 때 약간 욕설이 들어가는 건데 이두 뿌회 다음 문구는 이두 뿌회 타마 빠오자 보통 TM 이라고 하는데 타마는 욕이에요.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욕입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욕 생각하시면 되고 TM 그 다음에 빠오자 빠오자라고 하면 뻥 폭발하다죠. 그러니까 와우 완전 빡쳐 이두 뿌회 마상 라헤이 라헤이라고 하는 게 차단하다죠. 이두 뿌회 마상 라헤이라고 하면 익십하면 바로 차단이야. 이두 뿌회 마상 라헤이 이런 재밌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. 세 번째 표현은 생활 밀착형 표현입니다. 행주나 걸레가 너무 더러워서 좀 헹궈두려고요. 아 이런 표현 저는 중국어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국어로도 이걸 중국어로 뭐라고 하지라고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이런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. 행주 또는 걸레가 너무 더러워서 좀 헹궈둘게요. 좀 빨아둘게요. 이런 표현 중국어로는 저 마부 요디알 짱 오게이타 토이샤 이렇게 하거든요. 일단 영상 한번 봐보세요. 저 마부 요디알 짱 오게이타 토이샤 저 마부 요디알 짱 오게이타 토이샤 아 이렇게 쓰는데요. 지금 방금 배우분의 그 톤이 좀 재밌지 않아요? 그쵸? 저 마부 이 행주 이 걸레는 요대알 짱 약간 더럽다고 했어요. 요대알 짱 근데 약간 길게 한 다음에 요대알 짱 워 게이타 게이타는 걸레를 그런 다음에 터우라는 말을 우리가 던지다잖아요. 뭔가를 던지다 이렇게 던지는 거. 근데 이 단어의 좀 뒤에 번의 뜻에 보니까 행구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. 처음 알았어요. 그런데 이 표현을 워 게이타 터우이샤 이렇게 쓰더라니까요. 저 마부 요대알 짱 워 게이타 토이샤 이 행주가 너무 더러워서 좀 헹궈들려고요. 아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을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중국어 하세입니다. 주변에 중국 하시는 친구분들 지인분들에게 좀 많이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. 제 작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 중국어 하세 조회수가 매일 올라오는 영상의 조회수가 현재 구독자 33,500명의 10분의 1 3,350회만 되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치우치우니라 좀 도와주세요. 아시겠죠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주도 우리 중국어 하세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중국어 하세!